와, 펠리, 쉐리. 오랜만이다, 너희 쉐리. 아, 쉐리. 가자!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리스 왕 김덕 팀장입니다. 오늘 저희 평소 찍는 장소가 아니죠. 오늘 여러분들께 간만에 특별한 차량 보인을 드리고 하남 소재의 여기 레이노 썬팅샵, 제우 썬팅샵을 한번 방문했습니다. 오늘 차량 현대 SUV 중에 또 가장 대형, 또 큰형 현대 팰리세이드, 그 중에서도 가장 상위 트림이죠. 캘리그라피 차량, 이 팰리쉐이드 어떻습니까? 이 팰리쉐이드 가장 상위 트림인 캘리그라피 차량 오랜만에 한번 인사드린데요. 제가 이 차량 한 방에 이 캘리그라피 VIP도 막 4대 출고하고 제가 제네시스 GV80과 더불어 가장 많이 출고한 현대 SUV 중 하나입니다. 제가 수입 대형 SUV만 많이 파는 게 아니에요. 이 국산 대형 SUV도 많이 출고했습니다요. 제가 이 차량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전면부 차이점 하나만 찝어드리고 다른 부분도 소개해보겠습니다. 팰리세이드 캘리그라피 다른 점이 뭐냐, 원래 이 앞에 이 문양이 달라요. 하지만 캘리그라피는 이 파노메틱 주얼 패턴을 채택해서 역삼각형 모양의 이 세련된 이 느낌? 요게 또 포인트죠. 팰리세이드 경우 이제 가솔린 트림, 디젤 트림 있죠. 근데 아무래도 이제 패밀카로 사용하시고 뭐 업무용, 레저용 이런 걸로 사용하시다 보니까 가솔린보다는 디젤의 수요가 좀 더 많고 이 차량은 2.2 디젤 7인승 모델입니다. 그러면 일반 프레스티지, 익스클루시브 대비 캘리그라피는 뭐가 다르냐, 이 측면에서도 다른 부분이 있다니까요. 이거는 조금 현대차한테 아쉬운 부분인데 그냥 뭐 조금 하위 트림에서도 이런 거 다 적용시켜주고 뭐 퀄리티를 좀 높이면 좋겠지만 꼭 이런 고급 트림에 가서야 이 휠하우스 색상과 이 본체 색상을 통일시켜 준다든지 프레스티지 휠이나 뭐 엑스클루시브 휠 자체도 안 이쁜 건 아니지만 이 캘리그라피에만 이렇게 또 아주 이쁜 전용률을 넣어주는 거, 이런 부분은 좀 선택권을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. 국내 소비자도 조금 더 이 해외 소비자만큼 대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가자! 뒷부분 또한 대형 SUV답게 위풍당당하고, 근데 제가 칭찬만 하기에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한 적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. 이 너플러가 보통 요 정도 트림 되면 양쪽으로 듀얼로 해서 좀 더 스포티하고 멋지게 나와야 되는데 이 한쪽으로 몰아놓은 건 조금 이 비대칭성이 있고 이게 미관상으로도 디자인적으로도 이제 보기 좋진 않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뭐 연식 변경되거나 하면은 변화를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끝까지 이거를 유지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곧 있으면 페이스리프트가 아마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 페리 버전에는 듀얼 머플러로 변화돼서 나오기를 정말 손꼽아 기대합니다. 지금 스파이 샷들이 이제 공개되고 있지만 아직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공개되진 않았는데 이 페이스리프트 전면부만 뭐 투싼처럼 아주 신형 디자인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후면부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저의 마음입니다. 팰리세이드 이 대형 SUV만큼 역시 뒷공간, 이 트렁크 공간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어디 뭐 놀러 갈 때 짐도 넣어야 되고 골프 치러 갈 때 골프백도 넣어야 되고 캠핑 갈 때 캠핑 장비 또 좀 많습니까 요즘? 텐트에 뭐 테이블에 뭐 의자에 많은 짐을 적재하기 위해서는 이 트렁크 공간이 중요한데 한번 일단 이 차 7인승이어서 이 3열 이 시트를 폴딩하고 나면 엄청난 공간이 나오고요.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 폴딩을 이제 이 캘리그라피는 상급 모델이기 때문에 다 전동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, 요거 아주 편리합니다. 야, 캘리세이드 이 캘리그라피 실내에 간만에 들어왔는데 외장은 깔끔한 크리미 화이트 퍼, 이 내부는 보자피 색감이 너무 이쁜 이 벨지 시트, 이 색감 보이세요? 이게 의외로 완전히 하얗지도 않고요. 그렇다고 뭐 듄베이지 이런 것처럼 브라운 계열도 아니고 아주 뭐 때도 잘 안 탈 것 같은 그런 이쁜 베이지입니다. 일단 가장 높은 트림인 캘리그라피답게 안에는 이 LCD 디스플레이 그리고 12.3인치의 이 센터 페시아 디스플레이 그리고 공조장치도 다 이 기어 버튼식 기어 노브 이런 부분 또한 어떤 이 캘리그라피의 좀 더 요건 이런 알루미늄 트림 등 이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를 주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 시트 이런 퀼팅 무늬 여기 근데 여기만 비춰주세요. 여기 이런 거 여기 목 밑에 이런 퀼팅 무늬 이런 게 있고 이 가죽이 그리고 나파 가죽을 적용해서 감촉 부들부들하고요. 타공도 아주 잘 됐거든요. 여름에는 이 통풍 시트로 시원하고요. 겨울에는
이 열선 시트로 딱딱하고 뭐 열선 핸들에 옵션에 국산차답게 옵션 빵빵합니다. 오, 차량이 2월에 왔는데요. 이 팰리세이드가 대형 SUV 아니겠습니까? 또 이 차량이 패밀리 또는 의전용으로 사용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2열 공간이 아주 중요하죠. 2열에 딱 앉으면 일단은 넓어요. 이 187이 넘는 거구인 제가 앉아도 아주 편안하게. 또한 좋은 이 SUV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독립 시트이기 때문에 일단 리클라이닝이 쫙 됩니다. 이렇게 좋다. 진짜 대박이 뭔지 아십니까? 원래 옵션에 국산차 하는데 그런 뭐 통풍 열선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수입 뭐 X5, GLE 이거는 2열에 통풍이 안 들어가거든요. 여기 보시면 이 통풍 시트 버튼이 장착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걸 보면 여름에도 2열에 앉은 사람도 시원하게 통풍 시트에 이 냉기를 느끼면서 다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야, 깨알같이 앰비언트도 들어가 있고, 와, 우리 대표님 진짜 가족들이랑 이거 타고 놀러 가면 너무 기분 좋으시겠다. 아, 그러면 또 우리 대표님, 우리 고객분 얘기 말씀드려야죠. 우리 대표님이 경기권에서 이 보험 전문가라고 일하고 계신 분인데요. 가족용 그리고 업무용 패밀리카로 카니발이랑 이 차량 두 개를 고민하시다가 아, 카니발은 뭐 크기도 크고 좋긴 한데 본인이 업무용을 타시기에는 조금 좀 모양새 그렇다. 그래서 선택하신 게 바로 이 5천만 원 일단 넘는 팰리세이드 캘리카피 선택하셨고 진짜 선택이 완벽한 선택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느끼고 계실 겁니다. 와, 요거 크렐 사운드까지 있는 거 하며 야, 또 도어 트림에 퀼팅 문이 나파가지고 야, 진짜 퀄 좋네요. 이 퀄에 이 페이스 리프트까지 진행되면 앞으로 이 팰리세이드 상품성이 얼마나 좋아질지 벌써 저도 기대가 됩니다. 또 국산차지만 5천만 원이 넘어가는 또 고가의 차만큼 제가 또 품격에 맞는 서비스 해드렸죠. 지금 썬팅도 아주 잘 돼 있어요. 이 레이노 상급 썬팅 진행해 드렸고요. 야, 뭐 광택, 유리막 코팅, 생활보호 PPF 등 국산차지만 수입차에 버금가는 제가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. 지금 국산차가 대기가 너무 길어요. 뭐 소렌토 이런 거는 거의 막 1년 걸린다고 하고 뉴스 보셔서 아시겠고 뭐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지금 발주 넣으면 대기가 많지만 그래서 저 리서킹장 빠른 출고 선발주 이런 걸로 해서 빠른 출고 도와드리니까요. 아, 여러분 그냥 믿고 문의 주십시오.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